다음은 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에너지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끝나지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들의 상승세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쪽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중국이 봉쇄 정책을 피다 보니까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유가를 필두로 이제 100달러대로 WTI 기준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천연가스는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관점 쪽에서 아직도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글로벌 에너지 체계가 이제 재편되는 과정. 그동안에는 러시아 쪽에서 많이 의존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떤 다변화되는 정책 쪽으로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와 함께 또 이제 기존의 러시아 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좀 투자가 확대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또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단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이번에 실적 잘 발표된 회사 중에서 뷰웍스라는 회사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영상 솔루션 관련돼서 의료용 엑스레이 디텍터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이라고 하는 산업용 카메라가 나머지를 또 차지를 하고 있는데 치과 관련된 쪽으로 보다 보면은 이쪽도 일단 리오프닝 수혜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나오는 실적들은 작년까지 봤었을 때도 2019년 대비 매출의 두 배까지 나오면서 이 성장세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라고 하는 이 비파괴 검사 쪽이죠. 이쪽도 용도가 확대되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대표적으로 가스관 그리고 송유관 검사 쪽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군사 작전 지역의 폭발 위험 같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지와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쓰임새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비파괴 검사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 맞는 에너지 관련된 쪽의 변화들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들 예상보다 더 좋았고 올해 영업이익이 한 15% 증가한 400억대까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총이 4천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성장하는 흐름들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한 39,000원대 정도로 바라보시면서 목표가는 46,500원대, 손절가는 3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뷰웍스 분석을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6,500원, 손절가 37,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이제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전 세계 그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량이 소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반도체 관련된 뭐 수급 문제가 계속 꼬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뭐 예상보다는 이제 상승폭이 상당 부분 이제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뭐 전 세계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을 좀 개선시키는 모양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관련된 지금 판매량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전기차나 이제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와 같이 뭐 순수 내연기관이 아닌 이런 이제 전기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차의 시장 점유율이 7.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뭐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두 배 정도 이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이제 판매가 증가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관련된 그런 이제 수출량이 증가하는 그런 회사 중심으로 아마 관심세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국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 뭐 증가, 아까 판매 금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판매량 자체가 뭐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는 있지만 뭐 일시적인, 그러니까 반도체 수급에 따라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전체가 겪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내에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다라는 건 아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판매가 고부가치 차량, 뭐 대표적으로 전기차나 아니면 SUV, 아니면 제네시스 같은 종류의 그런 이제 자동 고가형 차량이 증가한다라는 게 좀 상대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경기가 과연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어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향후에 그 조금 판매량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신경 써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는 뭐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현대차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1분기 차량 판매 대수는 감소를 했지만 매출은 여전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1분기에 30조 원으로 해서 매출 30조로 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6% 증가한 1조 9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도 연이어 이제 판매 대수는 한 11% 정도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판매 매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증가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바마 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추가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뭐 시설 투자를 3,700억 정도 지금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지금 조지아 쪽에 뭐 전기차 공장을 뭐 추가적으로 건설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R&D 관련된 투자도 확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지아의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일단 건설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다른 이제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동안 이제 현대차에서 받고 있는 전기차 관련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저평가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글로벌 5위의 지금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 유럽 내에 전기차 판매 대수가 현대 같은 경우 7만 2천 대, 그다음에 기아도 6만 2천 대, 그러니까 도합 한 13만 대 이상의 지금 전기차를 팔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이제 전기차 메이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우수한 전기차의 판매와 상품성에 맞물려서 미국 내 전용 공장이 아마 주가를 지금보다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 기회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때서 매수 가격은 뭐 최근 계속 옆으로 횡보했다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뭐 가격대는 그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는 18만 원 뭐 생각하시면 될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최근 이제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해서 21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6만 원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동차 업체 중에 현대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준비 중인 것이다. 그것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